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퐁당퐁당 휴일. 오늘도 휴일입니다. 10월 3일.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휴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 그리고 오늘의 역사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에서는 우리 어머님들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밥반찬이잖아요. 반찬 고민 싹 사라지게 하는 밥도둑 반찬 특집 준비했습니다. 자,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암구호라는 게 있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군사 상급 기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암구호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사채업자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야, 이 암구호는 군부대의 보안을 유지하는 정말 필수 요소인 만큼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군사 기밀이 사채업자에게 유출됐다?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채업자들이요. 일단 전방위적으로 전화를 돌립니다. 대출 권유를 하는 전화를 한 건데요. 그러다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직장이 어딘지를 알게 됐을 때 직장이 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대출을 할 때 담보로 암구호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린 군 간부 등이 3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있었던 건데요. 일단 이 3명 중에 3명은 암구호를 실제로 넘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린 돈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었는데 이들은 암구호만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피하 식별띠 그리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 훈련 계획서 등 외부 유출이 완전히 금지된 이런 군 기밀을 외부로 유출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또 황당한 건 이렇게 빌린 돈에 적용된 이자가 무려 연 3만 퍼센트라서 100만 원을 빌리고 몇 억대의 이런 좀 그 대출 이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암고를 비롯해서 기밀 사항들을 채권 추심 협박용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암고를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면 암고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당신 군부대에 알리겠다. 빨리 돈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을 도촉할 때도 가족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넣고요. 이런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고 또 암구호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군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출 여부를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외부에 유출했거나 아니면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을까요? 처음에 한 명이 암구호를 유출했던 게 적발이 된 겁니다. 국군 방척사령부에서 암구호가 외부로 샜다 이 사실을 포착했던 건데요. 해당 간부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상황실에 암구호판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그 파일을 사채업자들한테 넘겼던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사채업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 가명이었고요.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뒤를 쫓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군, 검경이 합동해서 결국에는 그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넘긴 정신없는 군인들, 네. 그리고 이걸 협박 카드로 사용했던 사채업자들, 거기다가 3만 퍼센트의 이자,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단단히 혼이 좀 나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가장 유력한 시장 사업자가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무려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과징금 724억 원, 규모가 꽤 큰데요. 왜 이런 과징금이 부과된 거죠? 네, 일단 택시 호출 서비스는 가맹 호출과 일반 호출이 있는데 가맹 호출은 특정 이 자사의 이 호출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고요. 일반 호출은 여러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일반 호출이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의 기사 정보, 실시간 운행 정보 이런 영업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제휴 계약을 맺지 않으면 뭐 타다나 우티 같은 경우에 소속 기사들의 이런 그 일반 호출을 차단을 해버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들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조치를 했다. 이게 공정의 시각인데요. 실제로 우티 같은 경우에는 제휴 업무를 거부했다가 기사 아이디 11,560개가 차단이 됐고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 770개 이상이 또 차단이 됐습니다. 특히 타다 같은 경우에는요. 호출 차단으로 인해서 가맹 해지가 폭증해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도 관련 영업 정보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이 택시 업계 가맹 택시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노리는 불법 택시들이 성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허가받은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승합차 를 이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노리고 있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이런 광경이 많이 목격되는데 남산 케이블카 탑승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고 일반 승합차에 태운 뒤에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거의 인당 만 원씩을 받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구청에게 있긴 한데요. 구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 정말 돈을 주고받는 걸 단속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이 부분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무허가 택시 영업 당연하지만 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 관광지에서 외국인들 노리는 행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네. 이게 계속 이러고 있군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러닝크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십 명까지 함께 달리는 광경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 뭐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이제 모여서 뛰는 러닝크루 뭐 그야말로 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근데 이 러닝크루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게 많게는 50명까지 함께 뛰다 보니까요. 길을 꽉 막고 통행을 다른 사람들 통행을 막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요.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성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차도에서 인증샷을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한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팔에 차고 음악을 너무 시끄럽게 꽝꽝 울리면서 한 10명 정도가 뛰어가더라. 아,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자제해달라라고 했지 지만 자기들 줄줄이 뛰어가기 바빴다 이런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사진을 찍으려고 뛰다 말다 하는 크루들 때문에 부딪힐 뻔해서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조치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1일부터 반포 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달리기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는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라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크루 출입 자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에 러닝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건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시는 건 좋은데 네. 다른 사람한테 또 이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정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력 부족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를 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건설 현장 근로자 5명 중 1명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최근 부실 시공된 건물을 의미하는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그만큼 요즘은 정말 그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현장 작업자 중에 그 외국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 현황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도에 16만 7천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22만 1천 명 선으로 3년 만에 5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11%에서 14%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 건데요. 올 8월까지 전체 근로자 수로 넓혀봤을 때 외국인 누적 근로자 수도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비중은 15%에 달하는데 불법 체류 중인 근로자들도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훨씬 높을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작업 현장에서 의사소통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안전사고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건설 현장이 워낙 위험하기도 한데 의사소통이 당연하지만 국내 근로자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지 않고 또 업무 숙련도 또한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국내 젊은 인력들이 건설 현장을 좀 기피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대안, 해결책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행을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뭐 이래야 되는 분들이 있고 네. 리조트 같은 데서 편안하게 그냥 쉬면서 여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힙한 곳이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쇼핑이나 관광 위주였지만 이제는 뭐 드라마나 K-콘텐츠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접하고 한국에 오게 되면서 한국인의 일상을 똑같이 경험해보고 싶다는 일상 체험형 관광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면 이 한류 체험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세계 최고 인기 여행지로 선정된 서울. 하지만 막상 외국인 친구가 방문하면 난감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윤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경복궁? 청계천? 별마당? 물론 이런 곳들도 멋진 곳이지만 요즘 외국인 여행자들은 이런 유명한 관광지보다 한국인이 즐기고 말하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찐 한국 여행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다양한 한류 체험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와, 로비에서부터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 정말 너무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컬처 라운지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통 운영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한류 문화 체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K-뷰티 프로그램이나 K-팝 댄스 프로그램 아니면 자개, 캘리그라피 그리고 저희 보시다시피 이제 K-뮤직부스 이런 것들을 직접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요. 한국 그리고 저희 서울을 찾아주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저희 인스타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 살펴보시고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한류 바람으로 스타들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이 유행하면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Why did you choose Korea for trip? It's my hobby for Korea. Then I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So I come to join this class. 오늘 수업은 나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개인의 피부 톤과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찾으면 패션과 메이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네요. 퍼스널 컬러 예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작년에 해봤어요. 근데 오늘이랑 좀 다르게 나왔어요. 저는 봄웜
아, 봄웜이 나오셨는데 근데 오늘은 풀 되게 많아요. 그렇네요. 그럼 앞으로 약간 풀톤 화장으로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네네네. 사람들이 흔히 하는 퍼스널 컬러를 선택하는 그런 실수나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피부톤이 어둡다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나는 웜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피부톤이 어둡다고 무조건 다 웜톤은 아니고요. 이제 피부톤이 어두워도 약간 푸른기가 많이 섞여 있으신 분들은 쿨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좀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되면은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 방법, 특히나 립 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를 진단 받아보시면 이제 나에게 맞는 그런 립 컬러를 조금 더 사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한글 수업도 힙한 문화라고 하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여행 중에 웬 열국 모델까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배우기에 열중인 외국인 관광객들. Why did you join the Korean class? Because my friend introduced me to the Korean class. She told me about a lot of activities, very interesting and entertaining. So I came with her. 한국인이 쓰는 표현과 언어로 수업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한국의 음주 문화라고 합니다. 또 훈련을 끝났어. 건배사 is speech. Yeah, 건배사 is not only 짠, cheers. Anyone has a toast? 청. 청. 바. 바. 지. 지. 이상준은 바로 지금. 공부박. 드라마 속 한국어 배우기는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한국 생활과 문화 체험의 시간입니다. How do you feel you heard the Korean sentence? Very soft. It sounds very soft to foreigners. Cute and soft. Does your language have similar expressions like 알딸딸하네 or 알쓰야? Yeah, so there are many expressions and right? Yeah, it's in any language. Every language has various expressions. But I see that in Korea, if you talk about drinking as today class, it's been quite many various and specific expressions. So it was fun to learn. 이곳에서는 드라마 한국어 수업 이외에도 캘리그라피, 민화, 자개공예, K-POP 댄스 등 다양한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서울을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 상품들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푸릇푸릇 너무 예쁜데 혹시 어떤 곳일까요? 아, 여기는 서울시 공식 굿즈를 판매하는 서울 마이소울 샵입니다. 아. 제가 청계천은 굉장히 많이 와봤는데 이곳은 굉장히 처음 보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올해 6월에 오픈한 신상 스토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새로운 이제 공식 기념품관을 열면서 새로운 라인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만든 상품과 좀 다른 포인트가 있나요? 한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울의 팝 아티스트 세 분을 모셨어요. 작가님들의 되게 재치 넘치고 재기 발랄한 작품들을 담은 아티스트 콜라보 라인을 런칭했습니다.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담은 기념품들은 여행지에서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겠죠? 한국인처럼 말하고 한국인처럼 보고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한류 체험 여행. 여러분도 지금 떠나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오늘이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알아보는 오늘의 역사 함께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 같은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50년 10월 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50년 10월 6일은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인데요. 이날 한국의 파브르 나비학자 석주명 선생이 사망한 날입니다. 석주명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비 연구에 평생을 바쳤는데요. 세계 어떤 과학자보다 우리나라 나비를 잘 아는 천재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나비 연구의 기틀을 세운 석주명 선생. 우리나라의 나비를 세계에 알린 곤충학자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나비 사랑에 한평생을 바칠 정도면 어린 시절도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석주명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네, 석주명은 190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양 제1의 요리집 우춘관을 운영하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종업원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으로 번 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을 만큼 민족의식도 뚜렷했는데요. 석주명은 어릴 적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개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토끼, 개구리, 도마뱀, 비둘기까지 키웠습니다. 특히 비둘기를 좋아해서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주고 교배도 시키면서 생물학의 유전자 지식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7살이 되었을 때 송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으로 유학해서 일본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 농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농학과에 입학을 했다. 라고 하면은 원래 농업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네, 원래는 농업을 연구해서 조선의 농토를 개선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학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석주명의 재능을 알아보고 한 분야에 10년간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10년 동안 조선 나비를 연구하면 자넨 세계 제일의 학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교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익주 교수님도 많은 제자들한테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석주명이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비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졸업 후에 모교인 송도 고등보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반도 나비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네. 네. 석주명 선생님은 교수님한테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나비학자가 된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은 뭐예요?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은 식민지 한반도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무늬와 색상이 조금만 다르면 성급하게 새로운 종류라고 주장을 해서 한국의 나비가 무려 844종이라고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석주명이 이런 동물학자들의 분류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정확하게 248종으로 분류해 바로잡습니다. 당시 석주명은 배추흰나비 16만 마리의 무늬를 비교했는데요. 같은 나비라고 하더라도 성별 또 계절에 따라서 몸의 크기와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무늬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왕립아시아협회가 석주명의 연구를 영문으로 출판할 것을 권유했고 그래서 1940년 조선산 점류 총목록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점류라고 하는 게 나비류라는 뜻입니다. 한반도 나비 연구로 세계적 권위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네, 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나비들의 이름까지도 붙여줬다면서요. 네, 국내에서 서식하는 나비들의 이름 대다수가 석주명 선생이 지은 건데요. 1947년에 출간한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나비의 이름을 순우리말로 지어 소개했습니다. 몇 개 알려드리면요. 애벌레 시절에 배추를 먹는다고 해서 배추흰나비, 노란 빛이 시골 처녀의 노랑 저고리를 닮았다고 해서 시골 처녀나비, 굴뚝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온통 검은색이라서 굴뚝나비, 날개가 천주교 신부님들의 예복과 닮았다고 해서 신부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또 지리산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앞에서 달아난 것을 3시간 동안 쫓아다니다가 겨우 채집을 했는데 그래서 지리산 팔랑나비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도 다 예뻐요. 네, 이렇게 석주명 선생이 예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그때 일제강점기니까 나비들 이름이 기리무라 나비, 나카무라 나비 이렇게 될 뻔한 거 아니에요. 사카시 나비, 뭐 소또 나비. 그 나비가 분포하는 지역을 또 종마다 표시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면서요. 네, 대한민국 나비 250여 종이 분포하는 지역을 종마다 각각 한국 지도와 세계 지도에 붉은 점으로 표시해서 지도 500장으로 편집한 한국산 점류 분포도라는 책을
쓰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석주명 선생은 11년 동안 75만 마리 나비를 채집해서 연구했는데요. 생명을 갖고 태어난 나비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비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채집만 했고 또 쏟아지는 빗 속에서 자기는 비를 맞아도 채집통에 있는 나비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비를 정말 사랑한 분이신데 또 언어학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면서요. 네, 석주명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비 연구를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특히 2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주도 말을 모아서 제주도 방언집을 썼고요. 언어학자로도 활동을 해서 에스페란토도 교과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도 생명조사서, 제주도 수필, 제주도 자료집 등 제주도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기록하고 정리해서 제주도학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뒤에 제주도에는 석주명의 흉상과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평생을 연구에 매진한 정말 진정한 학자셨네요. 근데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석주명 선생은 6.25 전쟁으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도 피난 가지 않고 연구실에 박혀서 일 중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학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1950년 9월 말에 서울에 있던 서울과학관이 폭격을 맞으면서 그가 20여 년 동안 채집한 나비 15만 마리의 표본이 하루아침에 모두 잿더미가 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당시 석주명은 너무 상심이 커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평생을 바쳐 채집한 그 나비 표본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은 뭐 제가 상상할 수조차 없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1950년 10월 6일 국립과학관 재건을 논의하러 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중에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던 군인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술에 취한 군인과 시비가 붙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아이고. 회의가 끝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 나섰는데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아유. 그때 나이가 불과 41살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불의의 사고로 이게 아니었으면 전쟁이 끝난 후에 정말 그 연구가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생물학이 더 꽃을 피웠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석주명 선생의 나비 연구는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세기를 넘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엔 여동생 석주선 씨, 이 석주선 씨는 또 아주 유명한 한국 옷 복식사 연구자예요. 이 석주선 씨가 갖고 있던 표본 32점이 유일했었는데요. 아유. 마침 지난 9월 25일에 석주명 선생의 곤충 표본 120여 점이 90년 만에 일본에서 귀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표본들은 석주명 선생이 기증하거나 표본 교환 형태로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전달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 나비 연구를 집대성한 위대한 나비학자 석주명 선생. 그는 나비처럼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연구와 열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안타깝다.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5년 10월 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은 이분 이야기 좀 덜 하는데요. 1965년 10월 4일은 강제구 소령이 부하를 살리기 위해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순직한 날입니다. 강제구 소령은 자신의 몸을 바쳐 살신성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고 28살 나이에 장렬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워낙에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을 온몸으로. 예, 뭐 정말 군인 정신하고 희생 정신 하면 강제구 소령을 떠올리죠. 네, 맞습니다. 네. 강제구 소령은 처음에 어떻게 군인이 됐나요? 네, 1937년 인천에서 태어난 강제구 소령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시절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장사로 생계를 꾸려 했기 때문에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요. 호르몬이 밑에서 남동생 두 명과 여동생 한 명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동생들에겐 아버지처럼 엄한 형, 오빠였다고 합니다. 1960년에 육군사관학교를 16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는데 육사 생도 시절에도 동료를 아끼는 인간적인 면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기초군사훈련을 할 때 후보생 30여 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구보훈련을 하는데요. 동료들이 힘들어하자 강제구 생도가 동료들의 소총 3정을 혼자 짊어졌다고 합니다. 네, 가족도 잘 챙기고
동료도 잘 챙기는 그런 의리 있는 남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육사 졸업 후에는 또 베트남 파병에 또 지원을 했다면서요. 네, 가족들을 끔찍이 아꼈던 강제구 소령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이 결정된 1965년 파병을 지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거기 가면 위험수당, 전투수당 등 국내 근무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남 파병을 극구 말렸던 강소령의 어머니는 강제구 소령이 사망하기 한 달 전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는 당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에게 내가 월남에 가서 돈을 보낼 테니 너무 염려 말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홀어머니를 여의고 남겨진 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그 책임감이 막중했겠어요. 네, 강제구 소령은 1965년 8월 수도사단 맹호부대 제1연대 3대대 10중대장으로 부임을 하는데 부임 이후 부대원들과 연일 훈련에 매진합니다. 월남 파병을 눈앞에 둔 10월 4일 이날은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있던 날인데 마침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제구 소령이 바로 옆에 앉은 용영일 대위에게 말을 걸었어요. 용 대위, 오늘 수류탄 훈련인데 조심해야 할 거야. 그러면서 자신과 수류탄에 악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전에도 강제구 소령한테 수류탄 관련된 또 뭐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강제구 소령이 제1군단 하사관학교 수류탄 교관으로 있을 때 일이었어요. 당시 훈련 중에 수류탄 투척을 위해 훈련장을 찾던 중에 사병들과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유독 수류탄을 무서워하는 사병이 있었던 거예요. 강소령이 그 사병을 따로 불러내서 모의 수류탄으로 연습을 더 시키고 투척선에 직접 데리고 가서 안전핀을 뽑아주며 던지게 했는데 수류탄을 받자마자 그 사병이 얼굴색이 질리더니 앞이 아니라 머리 위로 던져버린 겁니다. 강제구 소령이 즉각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수류탄을 받아서 앞으로 내던졌고 곧바로 꽝 하는 굉음을 내면서 수류탄이 폭발합니다. 실수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훈련병들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순간이었습니다. 야, 강제구 소령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순간이었는데 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날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있는데 이날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수류탄에 대해서 주의까지 줬던 바로 그날 오전 10시에 강제구 소령은 중대원을 이끌고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의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은 고지능선에서 아래에 있는 총안구를 목표로 수류탄을 던지는 거였는데요. 한 이등병이 수류탄 투척을 위해 안전핀을 뽑고 손을 뒤로 젖힌 순간 여기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강제구 소령이 위기를 직감하고 땅에 떨어진 수류탄 위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중대원 100여 명의 생명을 구하고 28살 나이로 산화한 거죠. 그의 살신 성인 덕분에 중대원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로 그치게 됐습니다. 아니 부하들을 위해서 그 짧은 순간에 수류탄 위로 내 몸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살신 성인의 정신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965년 10월 9일 육군본부 광장에서 강제구 소령의 장례식이 육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강소령의 아들이 당시 돌을 갖지나 걸음마를 배우고 있을 때였는데요. 아이고. 연결식장에서 소복을 입은 엄마 품에 안긴 모습이 신문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서 소령 계급 특진과 군인 최고영행인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했고 강제구 중대가 소속됐던 수도사단 제1연대 제3대대는 그 후 제구대대로 명명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그 동상이 있는데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가입학 기간이 끝날 무렵 이 동상 앞에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식을 하는데 이 의식 이름이 제구의식입니다.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66년에 제구상을 제정해서 매년 모범 중대장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류탄을 향해 몸을 던져 부하들을 살린 강제구 소령. 이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건 뭐 흉내도 못 내. 아니 그럼요. 상상도 못 몸이 터지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10월 3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1974년 10월 3일은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땡 민속촌이 개관한 날입니다.
한땡 민속촌은 270여 동에 이르는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전통 가옥을 복원해서 촌락과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놨고요. 다양한 공연과 전시, 박물관, 놀이공원 등이 있어서 가족 단위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젊은 층까지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저희 가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 떡 매치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찹쌀 떡 매치는데 인절미를 나눠주고 이래서 너무 좋았고 옛날에 수학여행 단골 코스였고 도심 속에 있어서 새로운 느낌이었고 부모님들이 아이 데리고 가기에 정말 좋죠. 요즘은 그 젊은이들의 네. 데이트 코스로 또 이렇게 인기가 많고 네,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벌어지면서 근대화가 추진되고 그러면서 초가집을 없애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각 지역에 남아있던 전통경관이 크게 변하고 전통기와집까지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유산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막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진흥을 위해서 민속촌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 남짓거리에 있는 경기도 용인에 총사업이 14억 1200만 원을 들여 전통양식의 기와집과 초가집을 이전 복원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고 1974년 10월 3일 드디어 한땡 민속촌이 개관을 했습니다. 네, 사라져가고 있는 전국에 흩어진 전통 가옥을 한 데 모아놓은 그런 일종의 야외 박물관이네요. 그죠? 네, 여기에는 크기도 모습도 다른 기와집 132채, 초가집 143채가 들어서 있는데요. 자, 서민들의 초가에서부터 가장 규모가 큰 최고 부잣집 99간짜리 양반집도 있습니다. 이 가옥은 실제로 1861년에 수원 화성에 지어졌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넓은 부지에 소슬대문, 주랭랑, 바깥사랑, 안행랑, 내당, 초당, 내별당, 큰사랑, 외별당, 사당 이런 건물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통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극의 단골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전신도, 전기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관상, 영린,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런 사극들이 여기에서 모두 촬영이 됐습니다. 특히 한류 영화, 드라마에 빠진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아주 잦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볼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옛 지방행정기관 관아가 있는데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에요. 죄인에게 곤장을 치던 열십자 모양의 형틀이 있어서 직접 곤장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역사학자로서 한마디 조선시대 민간인에게는 절대로 곤장을 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해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이거는 군대 안에서만 쓰던 형벌입니다. 군인들한테만 그랬구나. 네, 저 곤장은 즐기시더라도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광장에선 투호, 널뛰기, 활쏘 이런 전통놀이 체험할 수 있고 장터에서 국밥, 빈대떡 이런 민속 음식 드실 수 있고 한약방, 옹기공방, 염색천거리 등 수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속촌의 꽃은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야외 공연장에서 농악놀이, 또 판소리, 줄타기, 부채춤 공연, 거기에 전통춤이 어우러진 코믹 마당극도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그린 초대형 미디어아트 공연이 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 거지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열연인데요. 묘기를 부리면서 관객들에게 농담도 던지고 구걸도 하는데 명실상부한 민속촌의 스타죠. 그렇죠. 네, 민속촌 하면은 우리는 전통 뭐 그런 것들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적인 놀이기구들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민속만 있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도 많아요. 바이킹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범퍼카, 회전목마, 순환열차, 롤러코스터까지 있습니다. 또 전설의 고향 단골 촬영지답게 공포체험도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귀신을 맞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조선시대를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한땡 민속촌 개장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뭐 할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야, 네. 저희 가자. 용인에 있죠? 자,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81년 10월 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981년 10월 6일은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가 피살된 날입니다. 대립이 극심한 지역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가 중동이죠.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들의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를 떠올리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집트가 중심이었어요. 사다트 대통령은 아랍권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국내외 비난에 맞서 외롭게 평화를 추구했고
각오했던 그는 이날 이슬람 원리주자들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네, 중동의 평화를 꿈꿨던 이집트의 대통령 사다트.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당했고 네. 마지막에 최후는 또 비참했고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랬고 이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간 사다트. 뭐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어린 시절에는 무척이나 가난했었다고요. 네, 사다트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집트인 아버지와 수단인 어머니 사이에서 1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38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통신부대 근무 중 이집트를 영국에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장교들이 결성한 독립단에 가입합니다. 이후 사관학교 동기 나세르와 함께 자유장교단을 결성했고 1952년 이집트의 무하마드 알리 왕조 파루크 1세 국왕을 전복하는 군사 쿠데타에 적극 가담해서 공화정 시대를 열고 그 이후 승승장구합니다. 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떻게 대통령까지 된 겁니까 이게? 1964년에 나세르 대통령의 지명으로 부통령이 됐고 1970년 9월 나세르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사다트는 나세르가 패전한 제3차 중동전쟁의 패배주의,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경제난까지 빠진 혼란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사다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전쟁을 기획합니다. 나세르가 대통령일 때인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기습공격했고 이 전쟁에서 이집트는 전쟁에도 지고 시나이반도까지 빼앗겼습니다. 사다트 대통령은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을 일으켰고 시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동서 양쪽에서 기습공격해서 이스라엘에 큰 패배를 안기고 영토 일부를 되찾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결국 밀리기는 했지만 사다트는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한 첫 번째 아랍권 국가 대통령으로 이랴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군요. 네. 그렇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나세르와 사다트의 경제정책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다트는 어려운 유년기를 보낸 사람답게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당시 이집트로서는 극적인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이집트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대신 자유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전쟁 전부터 이집트의 후견국을 소련에서 미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결국 1974년 1월 이루어진 미국과의 전후 협상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 통제권을 회복하고 10년 만에 이집트의 최대 수입원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를 재개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네, 총이 아닌 외교로 얻은 승리인데 네. 그만큼 협상력이 있다는 뜻인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협상을 했습니까?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연맹 회원국들은 1967년 하루툼 정상회의에서 어떤 회원국도 이스라엘과 단독 협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다트에게 중요한 건 이런 약속이 아니라 이집트의 이익이 된 실질적인 성과였어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 사다트는 1977년 11월 19일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의회에서 아랍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한 최초의 아랍 지도자가 된 거죠. 사다트는 예루살렘 반환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도 서슴치 않고 언급을 했고 이 지역을 반환해야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거북한 말도 거침없이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아랍 지도자로서는 이게 최초로 보이는 그런 행보였죠. 협상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1978년 9월 18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중재 아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베긴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납니다. 12일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고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와 경제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를 합니다. 이 공로로 사다트 대통령과 베긴 총리가 그해 노벨 평화 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뭐 자신의 신념대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이뤄냈지만 아랍 세계의 그 반발은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집트는 물론이고 아랍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사다트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요. 이스라엘과의 네 번의 중동 전쟁에서 모두 패한 아랍인들은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협정으로 인해서 나라를 되찾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동 세계 첫 평화를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아랍계에서는 또 배신자. 그렇죠. 그런데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는 1981년 10월 6일 4차 중동전쟁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화려한 에어쇼가 진행 중일 때 행진 대열에 있던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멈춰요. 트럭에서 소총을 든 장교 한 사람이 뛰어내렸고 사다트는 자기에게 격리하려는 줄 알고 답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장교는 사열대를 향해서 소총을 발사했고 다른 3명이 트럭에서 뛰어내리면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소총을 난사합니다. 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였어요. 아유. 사다트 대통령 곁에 있던 11명이 사망, 28명이 부상당하고 사다트 역시 숨을 거뒀습니다. 평화협정과 목숨을 바꾼 사다트 대통령,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외로운 길을 걸었던 그의 바람대로 중동에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얘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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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부쩍 추워졌죠. 네, 네. 네. 추워요. 이렇게 날이 부쩍 추워지면은요 가을이 왔다는 소리잖아요. 아주 본격적인 가을인데요. 근데 주부님들은 요맘때쯤 되면 걱정을 하세요. 도대체 뭘 만들어 먹나. 그래서 밥 반찬이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밥도둑 꿀맛 반찬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창 나오는 게 바로 해땅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잘 나오는 게 바로 연근이거든요. 그래서 해땅콩과 연근을 같이 해서 좀 조려봤는데 이렇게 해땅콩과 연근을 같이 조리면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작아작하는 그 밥도둑 꿀맛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밥도둑 꿀맛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늘과 우엉을 조금 합해봤어요. 알싸한 마늘과 함께 우엉을 조금 달달하잖아요. 같이 좀 볶아봤더니 이게 또 아주 밥도둑 꿀맛 반찬이 되는데 오늘 제가 김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김밥? 그래서 김밥을 싸서 드시면 아주 더 맛있겠죠. 맛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반찬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부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 밥 반찬이에요. 아, 그럼요. 그런데 네. 우리가 연근하고 우엉 반찬을 맛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오늘 이걸로 또 이렇게 우리 이본 선생님만의 꿀팁을 주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일단 연근하고 우엉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연근부터 먼저 할게요. 네. 연근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해땅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땅콩은요, 지금 나오는 해땅콩이 가장 맛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해땅콩에는 약간 수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내쳐 방치를 하면 금방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껍질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껍질을 벗기게 되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저처럼 소금을 약간 넣고 이렇게 데쳐주세요. 이렇게 데쳐서 좀 삶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삶느냐 하면 15분 정도 이렇게 삶아주세요. 15분 정도 삶으면 땅콩이요. 물기가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잘 까집니다. 그리고 이게 삶은 땅콩이 아주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풀이 땅콩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집어먹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삶은 땅콩을 준비를 해놓으세요. 근데 이렇게 삶았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요거를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땅콩을 사게 되면 1kg, 뭐 2kg 이렇게 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산지에서 직접 로컬푸드로 받아야 훨씬 더 싱싱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 황토흙이 많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 정도 신문지를 깔아놓고 좀 말리세요. 그래야 수분이 없어져야 더 맛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삶아주세요. 한 15분 정도 또는 20분 정도 삶으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요거를 한번 먹을 분량만큼씩만
묶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놓으시면 밥 지을 때 또 반찬 할 때 아니면 요거 살짝 볶아서 그냥 안주로 잡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햇땅콩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게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바로 이 연근이죠. 연근은 요 마디마디가 굉장히 썩지 않았나 골치 않았나 잘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연근은 껍질까지 먹어야 좋다고 하는데 아이 그래도 나는 요새 껍질을 그냥 벗기고 먹을래 하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냥 껍질 벗기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반을 이렇게 갈라요. 갈르고 굉장히 좋은 연근은 반을 갈랐을 때 보세요. 굉장히 깨끗하죠. 요게 굉장히 좋은 연근이에요. 요새 연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림도 하지만 밥에다가도 놓아 먹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도 있는데 요거 한 0.5cm 두께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럼 썰는 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선생님? 아삭아삭하죠. 네. 요즘에 연근 은행 솥밥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맛있겠네요. 그것도 맛있고 요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찰수수밥에다가 연근을 이렇게 놓아서 냄비밥에서 그냥 밥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ASMR 같아요, 선생님. 그쵸?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근데 연근은요 이렇게 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공기 중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렇게 약간의 아린 맛이 나는 쇠 맛이 나면서 갈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초를 약간 넣은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헹궈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헹궈 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앞전에 조금 두껍게 썰어놔서 이렇게 반해서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식초물에다가 살짝 헹궈 주시면 이렇게 연근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하얗하얗하게 네. 이렇게 잘 되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랬으면 이 연근을요 바로 이제 우리가 조리셔도 되는데 연근 조리기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연근 안에 간을 확실하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를 뭘 하냐면 연근을 한번 밑간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연근에다가 뭘 밑간을 하냐면 빨리 갈색으로 물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장. 간장. 진간장. 네. 그다음에 요거 흑설탕이에요. 미리 흑설탕을 넣어주세요. 황설탕 아니고 흑설탕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 이렇게 놓고 먼저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근이 훨씬 더 잘 조려질 뿐만 아니라 간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을 나중에 많이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근 굉장히 짭조름하게 갈색이 나도록 조리려고 계속 여기다가 간장을 부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좀 재워놨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우리가 땅콩도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연근도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조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후라이팬을 하나 준비해 놓고요. 달궈놔 줄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짭짤 달달한. 맛있죠. 아주 맛있죠. 우리가 밥도둑 그러면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단맛이 살짝 일어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연근 써는 소리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연근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먼저 조리느냐 하면 후라이팬을 달궈놓고 식용유를 조금 두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준비해놨던 게 뭐 있었죠? 연근? 밑간해놓은 게 있었죠? 요거를 넣어주세요. 소리부터 뭐. 요걸 넣어주세요. 식용유 먼저 볶네요. 많이 볶아요. 이렇게 연근을 기름에다가 많이 볶아줘야 연근이 굉장히 윤기가 나면서 아주 짭조름하게 졸여지거든요. 그리고 연근은 살짝 아삭아삭 쫄깃쫄깃 이 두 가지 식감이 다 있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연근이 살짝 뭐랄까 익힌 맛이 조금 났다. 네. 그러면 거기에다 뭘 하냐면 이제 열이 막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으세요. 아. 다시마 우린물. 감칠맛을 내주는 건가요? 감칠맛도 내주지만 우리가 식용유를 두 큰술밖에 안 했기 때문에 속 안에까지 다 익혀지려면 나중에 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근에다가 일부러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이렇게 같이 한번 푸근하게 졸여주는 거예요. 자, 푸근하게 졸여줄 때 우린 뭘 넣느냐. 아까 준비했었죠. 땅콩. 땅콩을 넣어주세요. 한번 삶은 땅콩이죠. 네, 삶은 땅콩이에요. 요즘에 햇땅콩도 나오고 햇고구마도 있고 그렇던데 햇고구마는 바로 먹지 말고 한 달 숙성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햇고구마를 땅에서 캐놨으면은 네. 그거를 단맛이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숙성을 시키면 그 안에서 훨씬 더 단맛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마른 기가 있어야 돼요. 아. 너무 젖은 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사오면 무조건 신문지 깔고 좀 말려요. 예.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자, 간장 넣고요. 그 다음에 매실청을 좀 넣어주세요. 매실 좀 들어가는구나. 요걸 이제 졸여요. 네. 많이 센 불에서 졸여주세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양념 간장 향이 싹 풍기네요. 뭐 일단 연근에는 밑간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또 연근이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이라 연근을 충분하게 안 볶고 지금 다시마 우린물을 넣었지만 연근을 충분하게 볶고 난 다음에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땅콩을 넣어주면 벌써 다 익힌 맛이 나와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글바글 졸여줘요. 네. 근데 바글바글 졸일 때 우리가 연근 조림하면 굉장히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잖아요. 그 잘잘잘 흐르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바로 물엿이 해줘요. 조청 물엿을 여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네. 쌀조청이에요. 이거는 쌀조청을 꼭 넣는 게 좋은 거죠, 선생님?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살짝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쌀조청을 넣으면 이렇게 끈기가 붙어 있어서 그 뭐랄까 흡착이 잘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해서 졸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졸이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한 4분에서 5분 정도 더 많이 졸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미리 졸여놨어요. 요거를 3분에서 4분 정도 더 졸이면 이렇게 돼요. 식감 확 땡기네. 확 땡기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우리 뭐 넣느냐. 맛있으라고 통깨만 이렇게 솔솔솔 뿌리면 돼요. 통깨 들어가면 또 고급이 돼요. 와, 진짜 맛있겠네. 요것만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에요. 다 된 거예요. 맛있겠죠? 네. 자,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요, 막 쫀득쫀득 아작 아작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자, 근데 저게 4분 좀 졸이면 저렇게 된다는 게요. 요즘에 산에 가다 보면 산 입구에 좌판에서 네. 해땅콩 가지고 나온 할머니들 많이 팔아요. 네. 네, 그거 사시면 돼요. 아, 요즘이 제철이구나. 근데 요새는 이제 산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니까 네. 그거 구입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삶은 다음에 바로 냉동실에 껍질 벗긴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와, 제가 그냥 향만 한번 맡아봤는데 와 소리 납니다. 먹지 않아도 그쵸? 향으로도 뭐, 벌써 향은 일단 좋네. 햇땅콩 하나 주워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맛있죠? 고소하고. 네. 연근을 한번 와. 와, 간이 딱 뺐다. 아니 밥하고 딱 들어가면 끝나네. 이 안에까지 쏙 배어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연근하고 햇땅콩 조합도 좋네요. 그렇죠. 아주 조합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연근 조림은 먹을 때 네. 너무 아작아작하기만 하면 아주 덜 됐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은 딱 아작하면서 약간 쫄깃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쫄깃쫄깃 소리가 절로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단짠의 표본 아닙니까? 그죠? 와, 단짠 딱이네. 이거 그냥 반찬이 아니라 진짜 밥도둑이라는 말이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밥이 모자랄 것 같아요. 밥 조금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따가 김밥으로 김밥 싸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엔 바로 우엉이에요. 우엉. 요 우엉이에요. 우엉은 이렇게
흙이 골고루 묻어있는 우엉이 굉장히 좋고요. 흙 상태가 마르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산지에서 금방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랬으면 깨끗하게 솔로 문질러 닦은 다음에 칼등으로만 껍질을 벗겨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우엉하고 오늘 같이 쓸 게 뭐냐면 바로 이 마늘이에요. 이 마늘을 꼭지만 떼어놓고 요거를 3등분을 해주세요. 뭐 어떤 모양 3등분도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3등분만 해서 마늘의 이 알싸한 맛과 함께 우엉의 달달한 맛이 어우러지면 우엉의 지린 맛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우엉은 뭐 써는 거야 뭐 다 아시는데 네. 우엉을 저는 요렇게 반을 썰어요. 세로로. 아까 연근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채 썰면 힘드시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어슷하게만 얇게 썰어주세요. 우엉 향이 너무 좋아요. 우엉 향이. 이렇게. 어슷썰기로. 네. 편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향 넘어올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양념도 더 잘 배고 먹기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향이. 인삼의 향 나는 것처럼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랬으면 식초물에 이렇게 좀 담그세요. 식초물에. 식초물에 담그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변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식초물에 담거든요.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씻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체에다가 이제 받쳐요. 물기를 빼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뿌리식품 뿌리줄기 식품인 네. 우엉하고 네. 연근은요. 밑간을 꼭 하셔야 돼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밑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볶아서 잡수시면 아유 색깔은 약간 갈색이라 맛있어 보이는데 간이 안 뱉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밑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물기를 좀 빼세요.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완전히는 안 빼도 되는 거였어요? 네, 이 정도만 빼면 정도만. 돼요. 이 정도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양념이 있어요. 흑설탕. 또 흑설탕. 그다음에 간장. 간장. 매실청도 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 요게 들어갑니다. 요거 다진 청양고추. 요게 들어가야 우엉 그 볶음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우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제 간장부터 간장, 그다음에 매실청,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양고추. 청양고추. 제가 아까 매실청이라 그랬죠? 네. 아니에요. 생강청이에요. 아, 여긴 생강청이에요? 생강청이 왜 들어가냐면요. 약간 우엉에는 살짝 씹다 보면 약간 이게 흙냄새인가 이런 맛이 좀 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생강청을 넣잖아요. 그럼 그 맛이 확실하게 없어지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우엉을 밑간할 때는 간장, 생강청, 다진 마늘, 흑설탕, 그다음에 다진 청양고추, 조금만. 네, 자 이렇게 다 넣고요. 요거를 이제 버무려서 양념을 좀 해주세요. 밑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밑간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재우면 딱 좋나? 한 10분만 재우시면 돼요. 너무 오래 안 재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세요. 그 밥반찬은 밑간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입에 맞아요. 딱 넣었을 네. 때 그 다르더라고요. 아마 안쪽이 이제 양념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보는 밑간을 충실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간맞춤이 잘 되려면 밑간을 잘해야 돼요. 중요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색깔이 어때요? 요거 그냥 바로 집어먹어도 괜찮을 만큼 색깔이 이쁘잖아요. 네. 여기에 뭐 들어갔다고요? 생강청. 생강청. 생강청 꼭 넣으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매실청이라 그랬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강청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볶으러 가야 돼요. 네. 어떻게 볶으러 가느냐. 여기를 놓으세요. 여기서 볶아주세요. 일단 식용유를 둘러요. 식용유를.
생강도 이제 햇 생강 나올 때 됐죠? 그렇죠. 아직 근데 조금 덜 있어야 돼요. 네. 좀 더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늘부터 먼저 볶을게요. 마늘. 마늘을 먼저 볶아주고요. 향을 조금 올려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우엉 밑간 한 것을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이랑 같이. 네, 같이. 여기는 국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까는 다시마 우린물이 들어갔잖아요. 네. 연근은 두껍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요. 자, 그랬으면 이걸 볶아요. 밑간 할 때 다진 마늘 들어가고 지금 볶을 때 또 통, 그렇죠? 네. 통마늘 들어가고. 자, 요거를 많이 볶아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양념을 해요. 진간장. 그다음에 매실청. 아, 여기서 이제 매실청이 들어가네. 매실청. 그리고 요게 이제 색깔이 짙어지잖아요. 네. 색깔이 짙어지면 물엿을 넣는 거예요. 아. 색깔이 짙어지면. 근데 지금은 제가 생방송이라 짙어질 때까지 볶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엿을 먼저 넣어요. 네. 요거를 볶아주세요. 요걸 이제 바짝 볶아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한 10분 정도 바짝 볶았더니 어떻게 됐냐? 바로 옆에 이렇게 됐죠. 보세요. 어머, 색깔 봐. 색깔 너무 이쁘죠? 완전 이쁘죠? 아,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맛을 내야 돼요. 참기름 조금. 참기름. 그다음에 통깨 조금. 저 누가 봐도 간이 배가. 그리고 여기에는 검은 깨를 살짝 넣으세요. 그럼 훨씬 더 맛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바로 잡수시면 돼요. 요거를. 맛있겠다.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쟁반에다가 네. 저걸 놨을 거예요. 김. 맹김. 그쵸, 맹김을 네, 놨었죠. 네. 그 맹김 같이 해서 잡수시면 돼요. 지금 응용편으로 이미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는 싸서. 아니 근데 연근도 먹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싸는 겁니까 원래? 이 김 어디서 사셨어요? 김도 좋아. 김도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 그 김 마산에서 직접 사갖고 올라왔어요. 오, 제 고향. 김이 아주 좋은데? 김밥 이렇게 싸는 거 오랜만이네. 이렇게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요거 그냥 밥 반찬으로 잡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김에다가 싸서 이렇게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색이 너무 이쁘다. 맛있겠다. 얹으려고 대기 중인. 저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어우. 이제 펴서 올린 다음 그냥 간이 잘 배 있어서 다른 거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딱 요것만 하셔도 마늘이랑 왜 우리 보통 이제 꼬막김밥 싼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요렇게 같이 싸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마늘 하나에 맛있죠? 맛있다. 맛있죠? 맛있어요? 확실히 저희 맨날 조미김만 먹다가 요즘에 네. 이렇게 그냥 또 구운 김에다가 생김 잡수시면 아주 잘 어울리네. 그쵸? 밥에는 따로 간을 안 하신 건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너무 간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우엉 마늘 볶음에다가 간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김만 싸 먹어도 한 끼 그냥 뚝딱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마늘에도 이게 맛이 배어 놓으니까 그렇죠. 향이 한번 마늘이 나는 데도 너무 맛있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더 먹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그쵸. 네. 선생님 다음 주는 어떤 거 배워볼까요? 다음 주는요. 아우 갑자기 날씨가 서투서투 좀 추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국물 요리 다음 주에 선보일까 합니다. 바로 근대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다음 주에 따끈한 국물 요리 기대되는 이유가요. 네. 날이 갑자기 정말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졌어요. 오늘 날씨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2.5도 보이고 있는데요. 중부는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날이 쌀쌀합니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우산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중부까지 확대됩니다. 영남 해안을 최대 60mm로 가장 많이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에도 많게는 40mm가 내립니다.
남부해안과 제주에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를 넘을 텐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낮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은 22도로 종일 서늘하겠고요. 대전 19도 등 20도의 아래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태풍 그라토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수증기를 밀어 올리겠고요. 주후반쯤 남쪽에 많은 비를 뿌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날이 쌀쌀하고요. 오후에는 또 곳에 따라서 비 소식도 있거든요. 네,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날이 정말 추워졌어요. 아, 글쎄 말이야. 더워하다 갑자기. 외출하실 때는 가볍게 입고 벗기 편한 외투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